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전통시장의 풍경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일부 전통시장은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활로도 찾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.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의 한 정육점. 휴대전화에서 온라인 주문 알림이 도착합니다. 주문 확인 즉시 고기를 포장하면 배송업체가 수거해 배달을 시작합니다. 주문부터 배송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대면 거래로 운영되던 전통시장이 새 활로를 찾기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입니다. 이 시장에선 이미 한 달 평균 1,000건 이상의 주문이 배달앱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. 매출에도 10에서 20% 소폭 상승된 걸로 봐서 저희는 꾸준하게 홍보하고 이용할 생각입니다. 지난달 대형 포털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. 각 점포 상인들이 온라인 주문 물품을 한 대 담습니다. 이곳에서는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에 묶음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카드 결제에 배송 상황 알림은 물론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합니다. 사실상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온라인 쇼핑몰과 다를 게 없습니다. 여기 온라인이라는 게 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막상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관심도 많고. 자치단체도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 시설적인 부분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 속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.